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는 아빠입니다. 아내가 이런 손거울을 다이소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외출할 때 사용하면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거울이 너무 심심합니다. 오늘은 이 휴대용 거울을 좀 꾸며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명암 케이스 DIY랑 같은 방식입니다. 나무판에 오치를 해서 붙이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기법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로는 재단판, 2.5mm 합판, 거울, 기역자, 연필, 칼, 버니어 캘리퍼스, 30cm 철자, 레이저 총. 사이즈에 맞게 합판을 잘라주겠습니다. 엊그제가 만우절이었죠? 어떻게 거짓말 좀 하셨나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상상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하필 4월 2일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바람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때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거울이 이렇게 꺾여서 탁자 위에도 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길이에 맞춰서 나무를 잘라주겠습니다. 대패로 면을 좀 다듬어주고요. 대략 가조립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공예밴드라고 하는 종이밴드입니다. 이런 세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텍스처를 이번 변칙 기법의 베이스로 사용하겠습니다. 목공 본드로 잘 붙여주겠습니다. 밴드 재질이 종이다 보니 좀 눅눅해졌습니다. 바짝 말린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변칠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베이스로 사용한 텍스처가 완성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칠을 몇 번 발라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칠 작품의 베이스는 무조건 튼튼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표면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긴 했는데 만져보면 잡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물사포질로 살짝 갈아주겠습니다. 앞에서 변칠의 가장 큰 특징은 베이스로 사용된 텍스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너스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색입니다. 변칠의 주된 표현 방식은 색을 여러 번 겹쳐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갈아내서 색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을 어떤 순서에 바르냐에 따라 작품의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봄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봄 하면 떠오르는 연두색이나 핑크, 흰색 같은 파스텔 톤의 색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있는 일본은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엄청납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게 알레르기인지도 모르고 거의 매일 감기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콧물이 주룩주룩 나고 재채기에 눈 가렵고 태어나서 알레르기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콧물을 하도 흘려서 체중이 3kg 정도 빠지고 재채기를 너무 해서 복근이 생겼다니까요. 변칠 기법을 사용했다면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표면을 갈아내서 색을 드러내는 순서죠. 색이 차츰 드러남에 따라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냐 욕이 나오냐 둘 중 하나입니다. 고운 사포를 사용합니다. 갈아내다 보면 베이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 베이스가 종이밴드라서 많이 드러나 버리면 좀 귀찮아집니다. 1000번 정도 되는 고운 사포로 상황을 봐가면서 살살 갈아줍니다. 감탄사가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네요. 예상대로 자세히 보면 종이밴드가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보신다고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라. 투명 옷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생칠은 바르면 안 됩니다. 닦아내기는 할 건데 움푹 들어간 곳에 생칠이 고이게 되면 닦아지지도 않고 마르면 검어지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투명도가 높은 투명칠을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짙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변보다 조금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 감정을 좀 추스리고요. 여기에 나뭇잎 도장을 찍어서 어색하지 않게 연출해 주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뒷면에는 정품 인증 마크를 찍어주겠습니다. 사포를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요. 연마제를 사용해서 광을 좀 내주겠습니다. 광 낼 때도 신이 나긴 합니다. 보통 오칠 작품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다가 점점 지쳐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로 바뀌죠. 광 내기가 마무리 과정이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명암 케이스처럼 에폭시 본드로 붙여줍니다. 가운데에 초강력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붙일 때 조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 자꾸 이런 노하우 발설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테이프로 막아놓은 건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궁금해 죽겠죠? 완성했습니다. 봄을 상징하는 밝고 경쾌한 색들이 공예 밴드의 텍스처에 맞춰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갈려서 욕나올 뻔했었는데 다행히 나뭇잎 도장이 잘 어울려서 여기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와 잘 어울린다. 보다 디테일한 사진은 오칠한 아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의 정품 인증 도장도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장 일부가 찍히진 않았지만 여백의 미를 뽐내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요.